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로 평가되는 무함마드 빌살만 왕세자가 이달 중순 우리나라와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방한을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 협력 확대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건설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일부 언론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 한번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수주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오늘 이 소식만으로 들썩이고 있는지 얘를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한국에 온다 안 온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지난달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뭐 방안을 안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다가 네. 또 다시 뭐 방안을 한다 뭐 아니면 뭐 지금 한국 대표단이 뭐 사우디를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우디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뭐 전체 사업 규모가 이제 5천억 달러 이상 뭐 최대 1조 달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챙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우디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뭐 한국에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네옴시티 관련된 뭐 어떠한 이제 직접적인 계약이다라기보다는 관련된 뭐 한국과 이제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뭐 좀 더 한국 기업들의 어필이 커질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4일에서 9일까지 이제 관련 기업인들과 지금 사우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만약 방문한 후에 뭐 실무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나왔을 때 정상회담에서 아마 좀 더 뭐 포괄적인 뭐 협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뭐 다만 이제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아직 뭐 수주가 본격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대감으로 단기에 급등을 했다는 것도 일단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저점 매수 차원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사우디 원전 수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한국과 러시아가 지금 수주 중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뭐 일단 UAE에 뭐 국내 원전을 수출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막 지역에 원전을 건설해야 되는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가 IAEA의 핵사찰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이제 발전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소 에너지 협력 관련된 분야입니다. 뭐 사우디가 뭐 세계 최초로 블루 수소, 블루 암모니아에 대한 인증을 취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올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소 관련된 분야도 뭐 다른 이제 여타 관련만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옴시티와 원전 그리고 수소까지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긴 하겠죠. 사실 네옴시티 하면은 건설주들이 가장 크게 네. 움직이잖아요. 그 건설주들에 대해서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뭐 건설주 중에서 이제 모든 업체가 이제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뭐 그거 관련돼서 지금 나와 있는 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건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한미 글로벌이나 네. 히든 같이 있는. 현대건설도 있고. 네, 현대건설도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네. 있고, 삼성물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조금 관심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건설, 한미 글로벌,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뭐 모든 건설업체가 다 언급되는 건 아니고,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더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